안녕하세요. 쿠키뉴스 김민입니다. 이 시간 실시간 검색어입니다.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가 조재범 전 코치에게 4년 동안 상습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한 가운데 빙상계 성폭행에 대한 또 다른 증언이 나왔습니다. 젊은 빙상인 연대 대표 여준형 전 코치는 오늘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빙상계의 성폭행 문제에 대해 저희가 알고 있는 경우만 대여섯 사례가 있다고 폭로했는데요. 이번에 문제가 된 조재범 코치 외에 다른 코치들이 연관된 문제도 있지만 피해 선수들이 어린 여자 선수들이기 때문에 외부의 도움을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말했습니다. 이어 두 명 정도의 현역 선수가 이 성폭행 피해 기자회견을 준비 중이며 어느 선까지 어떻게 할지 방식에 대해서 지금 계속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. 누리꾼들 반응 살펴보시죠. 이번 기회에 전수조사 후 공개합시다. 미국처럼 아동 미성년자 성폭행 300명씩 징역 때려야 정신 차린다. 쇼트트랙 강국의 수치입니다. 조재범뿐일까요? 철저히 수사해서 강력 처벌에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해야 합니다. 과연 빙상뿐일까? 털어봐라. 먼지 꽤 나올걸?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SNS에 천하에 용서 못할 자들, 조재범 형량이 어이없이 나오니 심 선수가 맘 독하게 먹고 다시 용기를 냈다. 온 국민이 눈에 불을 켜고 보자. 조재범 전 코치에 대해 어떤 판결이 나오는지, 전명규 교수는 어떻게 되는지 라고 적었습니다.